저는 네. 오늘은 다시 안 와라고 아~ 해놨어요. 근데 저는 뭐 일상에서의 소소함을 찾는다는 뭐 뜻도 물론 있지만 저는 제가 서른을 딱 맞이했을 때 30년 동안 하루도 혼자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혼 전엔 당연히 나의 가족 이제 같이 살았었고, 결혼과 동시에 보통 이제 그런 여자분들은 많잖아요. 남편이 이제 회사 가고 여자가 집에 혼자 있다고 너 혼자 처음 있어봐. 이런 여자들인데 저는 그때도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있어본 적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만나는 선배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70을 넘기신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젊은 시절 서른으로 돌아가신다면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뭐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많이 쟀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이런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상황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너가 내 나이가 됐을 때 더 만족감이 클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정말 많이 와닿아서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근데 이제 매 순간 그렇게 오리는 못하죠. 하도 옆에 유준상 씨 에너지 뿜으니까. 어떤 뭐 하나에 이렇게 딱 꽂힐 때.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그 진해 군항제를 막 하는데 나는 저것도 한번 못 가봤다 싶어서 그냥 밤에 보고 첫 기차로 진해 갔다 오고. 혼자? 네. 혼자? 친한 친구랑. 남편하고 왜 한 거예요? 일이 있으니까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묻고 대로 오늘은 다시 안 오라는 마음에 정말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거 있어요? 해돋이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왜 1월 1일 해를 보려고 사람들이 동해바다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12월 31일 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강 영동선이 많이 막히고 있다라는 그게 나오면서 나도 1월 1일 첫 해를 보고 싶어. 해 이렇게 떠오르는. 네, 저도 그 해 보면서 소원을 빌고 싶어. 그 생각에 이제 남편한테 우리 지금 정동진 갈까? 그랬더니 남편이 딱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왜 나를 위해서 동해 못 가 지금? 제가 그때는 이게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해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동해에서 보는 해랑 여기서 보는 해랑 같고 이제 남편 저를 막 설득해요. 지금 가면 차도 많이 막힐 거고 아니야 지금 가도 막혀도 그때 5시간 걸리는 거리가 막힐만 하면 8시간 걸린대요. 마지막 날은 그때도 그래서 그러면 못 가면 있어 그러고 이제 저 혼자 가겠다고 우와 뜨니 남편이 같이 가자 그래갖고 제가 출발했는데 영동을 타자마자 차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죠 거기로 다 가니까 있잖아요. 아차산도 사람 엄청 많아. 거기 가면은 막상 해보기도 되게 힘들대요. 네,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점프해서 내가 봤을 때 호은이 씨가 약간 저렇게 했는데 던져놓고 본인이 이렇게 하는데 약간 충동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 약간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그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저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 근데 이렇게 미루고 미뤄서 못한 일이 나중에 좀 한이 될 것 같아서. 김희선 씨랑 약간 좀 비슷하네. 우리 홍은희 씨가 이거 아니지. 오메 완전 똑같은데. 회식 날만 고대하고 있다. 회식 날 아예 그냥 작정하고 늦게 들어간다. 제가 뭐 기분에 취해서 뭐 그날 밥 먹기로 했는데 온라인 대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날 장치가 다 되어 있다 싶은 날 있죠. 장치가 어떤 장치? 어떤 장치요? 남편은 해외 출장 갔거나 그 장치예요? 네. 장치가 세팅이 딱 되면 그날은 정말 놓치기 아까워요. 근데 아니 뭐 가끔이니까 이제 전화해서 제가 나 오늘 돼. 오늘 장치 완벽해. 세팅 완벽해. 이러면 오늘 너 돼? 이러면 이제 모이죠. 이제 친구들이. 근데 술을 그렇게 애들이 아주 주량. 만나게 잘 드신다고. 그냥 좋아해요. 되게 술 좋아하는 게 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소주 한 몇 병? 안 돼. 이제 정말 못 먹겠어요. 못 먹어서 몇 병? 두 병? 방송에서 두 병이면은? 못 먹어서 두 병이면은? 야
한때 잘 마실 때 한 4병 정도 드셨다고 들었는데. 야, 소주 4병? 시댁은 아예 다 못.